원전과 함께 꼭 갖추어야 할 시설, 방패장입니다. 학생들이 경주에 자리한 방패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 시설입니다. 참고로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을 열고 여러분 다 들어가신 다음에 이 문을 닫고 저쪽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은 이중입니다. 경주 방패장은 아시아 최초로 동굴형 처분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이지만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문을 열었습니다. 원자력을 전공하는 만큼 방사능 폐기물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궁금했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루는지입니다. 처분 시기가 되면 이 처분 트럭에 처분 용기를 싣고 여러분이 내려오셨던 운영 동굴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내용물을 한번 안쪽을 한번 보시면 빈 공간들이 보이시잖아요. 이 처분 용기는 1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고온 고압으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설계가 되었고 하나의 처분 용기 안에 200리터 기준 드럼 16드럼이 실립니다. 드럼 수로는 만 가장 낮은 곳이 해수면보다 130m 아래에 위치한 이곳은 모두 6개의 저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준공된 이후 8년째 원전의 방사능 오염 폐기물들을 처분하고 있죠. 저장고가 다 차면 쇠석과 콘크리트를 부어 이중으로 밀봉한 뒤 영구 폐쇄합니다. 인허가 심사 중인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에 약 12만 5천 드럼을 순차적으로 저준위 이하 폐기물 위주로 이제 처분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전체 시설에 총 80만 드럼을 향후 60년 정도 운영했을 때 처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바깥에 있는 대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나갈 때 공기는 그 RMS라 그래서 실시간 방사능 감시 장치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이 될 때 실시간으로 거기서 나가는 방사능 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고 경보가 울리면 바로 절제돼서 공조기가 완전히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은 여기에 갇히게끔 거기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저희가 붙여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공기만 바깥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방패장의 허용 그 방사선량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연간 1mm15T인데요. 저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같은 경우는 연간 0.1mm15T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엑스레이 한번 촬영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입니다. 아주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하에 아주 방어벽을 아주 두껍게 짓는다든지 아주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여기에 대한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이중문을 설치해서 방사능 폐기물이 만에 하나 일절에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그런 걱정이 하나도 들지 않을 거라고 직접 와서 보니 아주 각자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안을 위해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0년 후 준우야 아마 네가 계속 정말 공부에 힘쓰고 있다면 노심 설계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네가 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더 먼저 노력하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게. 파이팅! 돌아가는 길 기술에 기술이 더해지는 현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약속하는 학생들. 걱정을 내려놓고 내일을 기약합니다.